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들을 무대 위에서 보낸 공연의 달인 공달들을 모셨기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공달. 마지막 콘서트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자, 그럼 컬트 정찬호 씨가 선택한 마지막 콘서트에서 부르고 싶은 곡은 어떤 곡인지 정찬호 씨가 고른 거군요. 마지막 콘서트. 끝인가 보. 야, 가사. 김광진 씨의 편지. 가사에 충실한 돌직구네요. 왜 이 곡을 선택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끝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실 수 없을 거고. 인정하는 거고. 여기가 끝이 끝입니다. 당신은 너무 사랑하지만 저희를 여태까지 봐주셨던 분들은 돌려보내드리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콘서트라는 거 알고 하는 공연 얼마나 짠할까요? 저는 인터뷰할 때도 항상 그러는데요. 그 은퇴를 무대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연으로 커왔고 또 지금도 공연하는 무대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이 방송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행복해서 공연 무대는 사실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되게 안타깝고 속상할 것 같고 우리를 찾아왔던 건 언젠가 떠나게 돼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전국 공연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관객들이 많으실 텐데 정찬호 씨를 이렇게 편애하는 관객이 있어요? 아, 그건 서울 공연에서 있었는데 네. 속장 공연이니까 관객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건 삼총사 때였는데 찬이 형만 보면 찢어지는 남자분이에요. 웃음소리도 크게 하고. 아니, 웃음소리도 그렇게 안 나. 입을 벌리면서 웃는 거야. 찬이 형을 보면 그냥 약간 부담하게 성환이 형하고 이제 저랑 무대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거. 저쪽에서 찬이 형이 등장하잖아요. 움직여.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개그 스타일이 좋은가 봐요. 보기만 해도. 그리고 나오기만 하고 옆에서 막 때리고 막. 정말 특이하네요. 공연 부른 YB가 정말 기가 막힌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요. 대단한 얘기네요. 공연 물이 좋다. 여자 관객의 가슴에 사인을 해준 적도 있다고. 진짜? 그 미국에서요. 미국 관객. 와. 락 페스티벌이었는데 한여름에 되게 뜨거운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헐 벗고 다니거든요. 그 중에 한 관객이 와서 여기다가 꼭 해달라고. 근데 그 또 메시지까지 쓰셨다. 가슴에 새기고 싶어. PS까지. 레프트 라이트라고 쓰셨다고. 한국말로 가슴 이렇게. 뭐라고 그냥 원래대로 사인해. 노래하는 윤도현. 그렇게 길게 썼어? 노래하는 윤도현 쓰고 우리 홈페이지 적고 밴드 이름 다 적어주고 이메일 주소 적고 가사도 좀 적지 그치 날짜를 적었는데 네. 날짜를 적을 때쯤엔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일상 패밀리랑 같이 하잖아요. 네네. 수입은 YB 공연만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같이 하는 게 나아요? 같이 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지금 일상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아직도 약간 어색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관객이 다르니까 리쌍 때는 리쌍 팬분들이 그러고 있는 그럴 때 우리 팬들이 어색해요. 라커들도 이걸 아니까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나오면 펜스 잡고 빡 하니까 또 너무 가격한데 뭐 있었어요. 관객들도 본인들은 노는 문화에 대해서 막 경쟁 심리가 있어요. 있을 것 없을 수는 없겠다. 우리가 더 잘 놀았다, 우리가 더 잘 놀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리쌍 팬분들이 되게 특이한 퍼포먼스가 있어요. 펜스 쪽으로 막 내려왔는데 물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쌍 팬분들이 저를 뭐라 하려고 그러지? 그 제가 가서 와 노래하고 막 하는데 얼굴에다가 물총을 칙! 되게 멋있게 막 깨서 칙! 나오는 거예요. 그 당황되잖아요. 저는. 약간 문화의 충돌이네요. 그거. 그래서 잘못 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제 얼굴에다가 계속 거예요. 그렇게 장난쳐달라고 했구나. 네, 그래서 보니까 게리랑 길이 거기서 얼굴을 대고 있더라고요, 쏘라고. 아, 저기 문화구나, 저거에 하나에. 건식인데, 건식까지. 할아버지가 그래도 무대 위에 오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컬트 선배님인데.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됐다 치고, 맛보기로 즉석 콘서트를 한번 해보려고 즉석 콘서트 어떻게 해, 할아버지. 날짜는 2030년. 이문세 씨는 72세.
72세라고 제가 62세네요. 요즘은 뭐 다 또랑또랑하죠. 63세. 또랑또랑. 2040년. 82세 되는 거. 그때 돼도 또랑또랑. 2050년. 2050년. 지팡이 짚고 또랑또랑. 근데 계속 50년 이렇게 되면 공연장을 못 찾아가지 않을까요? 2050. 이문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공연장에 게스트로 오기로 했다가 좀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또랑또랑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네. 저희도 거기 가봐야 돼갖고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목!